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 이제 택배가 몇 개가 와가지고 이제 오늘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평소처럼 옷 하울이 아니고 액세서리 하울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택배 요거는 아쿠비 클럽에서 구매를 한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 액세서리 위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택배들이 다 되게 간소해요. 요거부터 까볼게요. 짜잔. 이렇게 두 개거든요. 요 그립톱을 구매를 했어요. 한 개에 7,500원인지 8,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는 멍멍이. 강아지랑. 그리고 요 고양이. 고양이 너무 귀엽다. 미쳤다. 요거.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동생이랑 하나씩 모나가 질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생각보다 되게 도톰한 편이고, 전 사실 원래 그립톡을 잘안 끼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막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요거 너무 귀여워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짜잔. 이렇게 까만색 하트 펜던트가 있는 체인 느낌의 목걸이인데, 이런 느낌의 차례를 한 그런 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착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앞쪽에 버클이 되어 있어요. 뭔가 생각보다 기장은 조금 긴 느낌이긴 한데, 예쁘다.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 짜잔. 넥타이를 구매해봤어요. 근데 이제 막그 정석 넥타이라기보다 약간 그 교복에 매는 타이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목줄이 당겨지는데,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셔츠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저 아직 하이틴에 미련을 못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이틴 룩북 한번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착용하려고 요 타이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남성분들 많이 매는 넥타이에 비교해보면 길이는 많이 짧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은은하게 네이비색이 도는데, 이렇게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검은색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이비 느낌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납니다. 자, 다음 택배는 짜잔. 요렇게 딱 봐도 신발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여시면은 지금 신발이랑 그리고 요 목걸이가 또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가운데 진주알이 하나 콕 박혀있는 목걸이인데, 사실 아까랑 끈이 똑같네요. 제가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소비를. 근데 이제 아까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렇게 보시면은 줄 재질은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굵기가 얘가 한참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샀다, 둘 다.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구슬이 있는데, 이게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었는데, 저는 무광으로 했습니다. 예쁘다. 완전 깔끔하게. 저는 이제 제일 지금 짧은 상태로 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코 같은 느낌으로 착용할 수도 있고, 길게 조금 늘려서 할 수도 있어요. 심플하게 약간 포인트 주고 싶을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줄이 은근하게 반짝이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신발 상자에 뭐가 들었냐 하면, 이렇게 구매해봤어요. 와,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색깔 다섯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핑크색도 되게 탐났는데, 요 갈색이 좀더 많이 신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바닥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털이 되게 도매가지고 요거 한번 신어볼게요. 와, 너무 귀엽다. 우와, 귀여워. 굽도 되게 높아가지고. 근데 이게 털이 되게 뽀송뽀송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길어가지고, 여기 사이로 보이는 제 발가락이 약간 현타오는 느낌? 이제 뭔가 근무할 때 이렇게 슬리퍼 신으셔야 되는 분들, 나름 괜찮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발 사이즈가 235인데, 요거는 반 사이즈 크게 샀습니다. 240. 그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택배. 짜잔. 여기서는 요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 요건 이제 머플러고, 그다음에 선글라스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선글라스부터 먼저 까볼까요? 완전 그냥 저렴이 버전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룩북 찍을 때 혹시나 쓰게 될까 봐. 약간 회색 느낌이거든요. 회색의 그레이. 회색의 그레이 뭔 소리야? 하여튼 이렇게 동그란 템이다. 요것도 한번 까볼게요. 짜잔, 요거는 블루 느낌 많이 나는 까만색 템이다. 완전히 까맣잖아.
아, 이게 파란 느낌이 되게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어두워서 그런가? 뭔가 좀 레트로한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선글라스도 두 개 구매를 해봤어요. 와, 진짜 부드럽다 이거. 와, 제가 요새 진짜 체커보드에 엄청나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 무늬 진짜 보면 다 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럽네요 진짜. 우와, 짜란, 요 정도.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시간 짤 것 같은데 진짜? 그 심지어 재질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기대도 안 했는데 완전 대만족.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택배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투즈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것도 역시 신발이에요. 얘는 밖에 약간 신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귀여운 플랫 슈즈를 구매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메리제인 느낌으로 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얇은 끈으로 리본이 이렇게 귀엽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약간 코는 좀 약간 넓적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좀 굽이 좀 두툼한 신발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신발은 사실 잘 안 사는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어요. 우와! 미쳤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코 자체가 되게 넓적하고 둥글둥글해가지고 되게 귀여운 느낌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밖에 신고 나가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이 굽 자체는 되게 평평한 느낌이 드네요. 완전 얇고. 아, 이 리본이 진짜 잘 안 보이는 게 정말 아쉬운데 이게 정말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는 엄청 귀여운 포인트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언박싱을 마쳐봤는데요. 오늘 사실 평소 하울에 비하면 뭔가 택배 개수도 되게 적고 또 이렇게 다 조그맣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한 것 같지도 않긴 한데 그래도 되게 귀여운 거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액세서리 하울도 마쳐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